통감은의 찬집관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시를 짓게 하니 윤회 등이 전문을 올려 사은하다. 주상이 경회로 아래에 나아가 통감은의 찬집관인 예문관 대재학 윤회, 경창부 윤권도, 예문관 재학 정인지, 동지중추원사 설순, 이조참회 이선, 집현전 부재학 김동, 동부승지 권채, 대사성 유유통, 세자 좌보덕 최만리, 우보덕 박중림, 직재학 안한경, 직전 김말, 의정부사인 허우, 봉상시 소윤신기, 은교 김신민, 호군 최유송, 규리 유해송, 호조, 정랑 이사층, 부교리 이계전, 좌문학 어요첨, 판관 신석견, 사직 황보량, 전창사 유승유, 수찬 김문, 부수찬 최하, 감찰 노숙동, 주부 남수문, 수찬 이사철, 부수찬 김순, 좌사경 조성문, 전감찰 이원상, 부사직 백효삼, 전주부 오신지, 부령 김중종, 복례 장근지, 좌정자 이계원, 박사 유지, 사정 이보음, 직장 김희몽, 정자 박팽년, 권지 정자, 정자영, 간이대 제조 지중추원사 이천, 낭청 판사 서인도, 직재학 김빈, 부사직 조원벽, 부사정 신이, 교리 이순지 등에게 잔치를 베풀었다. 왕세자와 여러 대군이 시연하고 도승지 신인손, 좌승지 정갑손, 좌부승지 이경기, 우부승지 유수강 등도 입시하였다. 주상이 고려의 문신인 이색, 정몽주 등이 경학에 뛰어났던 점을 하나하나 들면서 탄식하기를 지금은 어찌하여 경전을 올바르게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이 없는가. 유생들이 시학을 좋아하지 않는 것은 오로지 내가 시학을 숭상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장은 지엽적인 기회이니 후세에 비록 아무 시대에는 시학을 숭상하지 않았다. 라고 말하더라도 해댈 것은 없다. 그러나 예전의 성현들은 모두 시와 부에 겸하여 능하였으니 나 역시 시학의 뜻을 두겠다. 윗자리에 있는 사람이 좋아하면 누가 좋아하지 않겠는가. 하고는 잔치에 참석한 문신들에게 각각 시를 짓게 하였다. 잔치가 끝나자 윤회 등이 전문을 올려 사은하였는데 그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밝은 해가 중천에 있으니 문명의 운수를 크게 열었고 성대한 잔치를 열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융성한 총애를 흠뻑 입었습니다. 영광과 감격이 실로 깊어 놀랍고 두려운 마음에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엎드려 생각건대 신들은 외람되이 보잘것없는 학문으로 함께 성대한 시기를 만나 삼장의 재주도 없는데 교정하는 임무를 잘못 맡았으니 조금의 성과도 없이 그저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는 비방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상의 은혜가 용렬한 저희들에게 두루 미쳐 빛나게 녹평의 잔치를 베푸시어 흡족하게 어수의 즐거움을 이루게 될 줄 어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옥좌의 구름이 거치니 용안이 지척에서 보이고 술잔에 봄이 가득하니 은택으로 몸속까지 젖었습니다. 머리에는 찬란한 꽃을 꽂았고 뒤에는 천상의 음악이 울리니 오늘의 특별한 대우는 진실로 옛날에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는 생각건대 주상 전하께서 정밀하고 전일하여 중도를 잡고 한결같이 학문을 주관해서 선군인 유임금과 순임금 같은 밝은 지혜로 수많은 정사를 체결하고 한나라와 당나라의 법령의 규모를 상고해 장구한 역사를 고찰해낸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노둔한 저희들이 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신들은 삼가 미약한 수고라도 다하고 큰 임무를 맡겨주신 것을 생각하겠습니다. 취하기도 하고 배부르기도 하니 주하의 장으로 화답하겠습니다. 장수하고 강령하여 항상 기주의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